오늘은 자산관리 토크쇼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네요. 오늘 김정구 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건너뛰었더니 예. 한 달이 되어버렸네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봄날에. 어째 이렇게 바쁘신 겁니까? 도대체. 먹고 살기가 굉장히 바쁘네요. 네. 그건 또 한 달 새 시장에도 뭐 예.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격변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 먼저 해보고 오늘도 예. 가지고 오신 상품들 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환경 측면에서 네. 글로벌 춘풍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이제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고 네. 지난주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84년 이후에 가장 높은 7% 내외라고 지금 골드만삭스 포함해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해 6% 성장한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다시 경제 헤게모니를 가지고 전 세계의 투자 환경을 유발할 것이다. 그런 뉴스들이 뜨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이 부양책이 나오고 그러면 예. 또 돈이 좀 돌아가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조짐이 좀 보이는 것은 역시 경기 회복과 관련되는 예. 예,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실세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1.6%를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함정에서. 예. 어쨌든 중국은 지난주 양회 이제 폐막했는데 거기서 성장률 목표치로 6% 이상을 이야기했죠. 예, 이상. 일단 맞습니다. 뭐 6%를 예. 하단으로 제시했습니다만 미국이 추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예. 워낙 미국이 지난해 엄청나게 그냥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그리고 올해가 아마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죠. 그런가요? 네. 네. 아마 그래서 원래는 이번 예.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6% 이상 딱 내놓은 걸 보면 예. 뭔가 조금 저기 그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 않나. 그렇죠. 예. 목표치라기보다는 뭐 방향성에 대한 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시장은 예. 목표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인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 벌린 일들 중에서 큰 사업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짜잘한 거 뭐 저기 그 수도 사업을 완성했다더니 아니 뭐 시진핑 주석이 수도 사업이라 이런 건 없는데 아무튼 저기 그 저 공적 보고를 하는데 예. 짜잘한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쪼잔스럽게 예. 그랬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네. 하니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죠. 나오던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예. 오셨을까요? 유럽 쪽에 보시면 지금 유럽이 지금 실세금리가 상승해 놓으니까 경제 회복에 지금 위험하다. 그런 분위기가 도니까 라가르드 그 총재께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 지금 11일 날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 네. 기준금리는 그대로 0% 동결. 그리고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0.5%로 동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총액 규모는 그대로 놓고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 채권 매입 속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로 상향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도 지금 경제 회복 또는 여러 가지 부양책에 가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ECB에서 이렇게 한 것도 사람들이 좀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요 얘기가 예. 미국 쪽에서 나왔으면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파월 의장은 예.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예. 라가르드 누님만 저기 그 열리를 하시고 그래도 일단 금융시장에 최근에 이제 뭐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한데 지금 이제 ECB의 채권 매입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맞죠. 경제는 심리니까 어떤 대책을 하겠다 그러면 또 시장이 안정되면서 소비도 일어나고 투자도 일어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워낙 중국을 저기 그 압박을 했기 때문에 예. 바이든 시대가 되면은 뭐 좀 중국하고 좀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의 기조를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는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좀 그 부통령을 오래 했고 여러 가지 그 전문 관료를 했기 때문에 정밀 타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 예.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얘기가 세 번째 나옵니다. 네, 네. 보시면 이번 주에 그 알래스카에서 고위 실무진 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해가지고 지금 무역 분쟁, 기술 분쟁
그리고 대만 현안에 대해서 좀 대화 메커니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저기 미국은 원래는 이제 그 하나의 중국 이걸 이제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만을 서서 띄우면 예. 갈등을 갖다 좀 저기 그 이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오랑캐는 오랑캐로 막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 대만을 띄워서 중국의 대항마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불안해질 것 같아요. 저기 그 뭐 지금까지는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는데 뭐 하면 그 뭐 한 끼거리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남의 나라를 네. 표현해서 미안한데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튼. 본다면 이게 또 다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무도 모르죠. 자국 얘기를 항상 우선하니까 모든 국가들이.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 예.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자들도 예. 많이 샀다고 했는데 예. 7천만 원도 넘었더라고요. 부럽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 그 기타 이슈에 해가지고 비트코인 나옵니다. 네. 비트코인이 상당히 재밌는 게 이게 2040년이 되면 채굴이 중단됩니다. 네, 그때 채굴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2100만 개가 지금 움직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지금 소실됐는 게 거래가 안 되는 거 어디에 잠겨 있는 게 한 400만 개에서 500만 개가 된대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스타트했을 때는 어찌 보면 이게 커런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목적보다는 사실은 그 자금 세탁 측면에서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공적 기관들 캐나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통화 결제 수단으로 쓰면서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어째 보시면 이게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한정돼 있고 채굴도 힘들고 하니까 한 10만 달러까지는 간다는 의견이 지금 전체 서베이를 해보니까 한 30%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속에서도.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7천만 원 찍었었고 예. 10만 불이면은 대체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1천, 예. 1억 2천 정도 예. 그 야. 무서워서. 조금 해보시죠. 어차피 주식 시장도 맨 처음에는 사기다. 이게 어떻게 뭐 어떻게 거래가 되냐 하다가 갔는데. 저는 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지금. 사실 요거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거래량도 그러니까요? 다 틀리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래소가 바이낸스. 우리나라는 저번에 말씀했는데 업비트라든지 빗썸 정도. 빗썸 정도. 예. 크레더블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의 호프 쿠팡이 상장됐죠. 그렇습니다. 예. 서학개미 분들도 일부 애국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더라고 이제 쿠팡에 대해서. 이게 투자는 애국심으로 하면 안 되는데.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데 애국심이 개입되는 순간에 쪽박차더라고요. 아 쪽박차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큰일이죠. 그런데 온라인 모바일 뭐 커머디티 시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성장성 보고 외국인들도 많이 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 쿠팡이 저기 그 일단 선전을 좀 해주면 예. 그럼 이제 국내에 또 이제 유통 물류라든지 이쪽도 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쿠팡이 상장됐다고 해서 다른 쪽이 수혜를 받으려는 만무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저기 그저 붐업 시켜주면 그렇죠. 뭐 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쿠팡이 상장되면서 그쪽에 쿠팡이 가용 자금이 한 6조 정도가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네. 새로운 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밸류 체인을 높인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물류를 또 강화한다고. 예. 그러면 그 하청 업체들이라든지 기타 뭐 고용 효과 측면에서 애국자죠, 사실은. 예. 그래요. 선순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예.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우리 좀 뭐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예.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예. 특히 저기 그 저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미국에서 어떻게 저 수도 끊어지고 전기 끊어져 가지고 공장이 스탑했으니까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들 이제 풀려 나갈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일부 뭐 라인을 뭐 자동차 라인은 가동 중지가 들었다는 뉴스들이 지금 되고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최고의 호프 기업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텍사스가
미국 내에서는 텍사스 헤이븐 지역이에요. 세제가 가장 많이 일반 뭐 개인들 포함해가지고 텍사스에 20조를 투자할 테니까 어떤 텍스 우대를 해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해 보라고 지금 들어왔는데 참 안타깝네요. 지금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하노이 공장이 베트남 그 대학 졸업자들의 4분의 1을 채용한대요. 가장 잘 나가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째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좀 그런 걸 줬으면 그런 라인들이 다 동탄 포함해가지고 이쪽에 깔았으면 또 지금 텍사스에 추가로 조금 20조 뭐 여러 가지 무역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진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국내 투자가 좀 힘들어지면서 지금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투자로 지금 삼성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법인세 실효세율은 제일 높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베트남으로 간 것은 저기 그 인건비 때문에 갔을 것 같고 미국에 간 거는 이제 저기 그 저 미국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이게 저기 그 기업에서 경영 전략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워낙 지금 청년 실업들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뭐, 뉴스들이 그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저기 그 저 반도체 품귀 현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 좀 보는 거죠. 예. 글로벌리. 예.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거액 자산가 분들 중에 반도체 장비주들 어차피 반도체 투자가 들어가면 윗목이 맑아지면 따뜻해지면 아랫목까지 맑아지니까 그렇죠. 트리클 다운이 되니까 네. 장비업체들 지금 두 배, 세 배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들 투자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예.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부진했어요. 예. 저희 그 작년 말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올 들어와서 좀 부진하게 움직여서 역시 그 해안이 있는 분들은 떨어질 때 예. 기회 삼아. 예. 나도 그걸 해야 되는데 참 중요하게 주식을 사야 할 때 돈이 없어요. 아, 대출을 해드린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대출은 싫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 계속 낮아지니까 주식을 팔아야 할 때 주식이 없어요. 이미 다 팔아먹어서. 그럼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그냥 남의 입에 다 넣어준 거죠 이제. 그 애국하는 길이잖아요. 넌 애국심으로 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돈. 결론적으로는 애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국심은 없어요. 부동산 시장 얘기 예, 해볼까요? 한번 보시죠. 예. 지금 LH 사태 때문에 네.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피폐되어 있죠. 예, 참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해체하는 데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다. 리얼 이스테이트. 어째 보면 금융상품은 다 약속이잖아요. 본드도 그렇고 에쿼티도 그렇고. 그런데 부동산은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 아닙니까? 리얼 아닙니까? 그래 지금 주거용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제재 때문에 많이 투자를 못하세요.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한 두 배 올랐습니다. 거기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땅값 오르니까 네. 어차피 그 음식 가격은 재료 가격이 오르면 단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꼬마 빌딩도 지금 땅값 여러 가지 하는데 최근에 그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신분당선이 새로 몇 개가 생기잖아요. 환승역. 예를 들자면 강남 쪽에 신사역 쪽에 2022년 1월 달에 1월에서 2월에 환승역이 지금 준공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지금 신분당선은 저기 강남역에서 출발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뒤쪽으로 예, 그래 가지고 용산까지 가잖아요. 아. 예, 용산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 개통 시기는 조금씩 틀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부동산의 그거 가격 상승이 3단계라고 그래 가지고 뉴스에 한번 오르고 착공에 한번 오르고 준공에 한번 오르고 네.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많이 사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소송은 뭐 이미 비싼데. 이미 비싸다고 그랬죠? 네. 그럼에도. 이미 비싸다 그러지만 지금 현찰이 지금 워낙 많이 풀리고 하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도 부동산이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꼬마 빌딩 100억 언더짜리로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매도자가 그 빌딩을 한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세 개, 네 개 가지고 계세요. 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그 투자 규제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차피 월세 내느니 이걸 사가지고 그냥 돌리시면서 인플레이션 해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두 개 내놨다가 또 가격을 올리고 안 팔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뭔가를 수집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건물은 수집하고 싶네요. 네. 몇 개라도 꼬마 빌딩. 아, 부럽네요. 세 개씩 네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100억이라니 세상에. 대출이 한 60억에서 100억 같으면 대출이 한 60억에서 70억이 나와요. 그래도 한 40억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 40억요?
40억은 저 비트코인이나 주식 해가지고 버신 분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도 지금 수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냥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식사를 하면서 실 사례인데 자기는 비트코인이 있는지 몰랐대요. 이더리움이나 리플이 있는지 몰랐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나 리플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알죠. 그런데 자기는 몰랐는데 막상 딱 하다가 찾았는데 그 수익률이 900%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뭔가 좀 저기 그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저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SK텔레콤 옛날에 한국이동통신이었잖아요. 예예 그렇죠. 이거를 이제 공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공모가가 18,000원인가 25,000원인가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거 잊어버렸어요. 네. 나중에 저기 그 400만 원 됐을 때 기억이 나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몇만 원 안 들어갔는데 억 단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저기 그 사시면서 고추밭도 하나 없고. 아,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역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장기 투자가 역시 큰 수익을 맞아요. 가져온다. 맞아요. 네. 네.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네. 장기 투자를 해야지. 그런 젊은 분들도 꼬마 빌딩을 지금 찾고 계세요. 아무튼 그래서 현금, 예. 이제 가용한 현금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예. 많다. 거고 예. 거기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쭉 한번 해봤고 아 그러면서 그리고 또 아까 그 강남 부자들 일단은 주식으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사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저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조금 한 달 만에 오셨으니까 기조가 좀 바뀌는 건 없어요? 아니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대로 그냥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찰이 많이 풀리고 그 글로벌 통화들이 많이 풀리니까. 조금은 실물 자산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리튬, 뭐 팔라듐 이런 ETF 같은 거 사고 계시고 실물 자산이 이긴다. 그리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죠. 리튬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제가 한 6개월, 3개월 전부터 강남 부자분들은 실물 자산을 사고 계신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대로 부동산, 뭐 비트코인 일부 하고 계시고 수익금으로 그리고 뭐 철강석 포함해가지고 리튬, 뭐 팔라듐 이런 ETF 사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HSBC 은행에 그 피터 오펜하이머라는 이제 수석 전략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투자의 시계, 그러니까 저기 인베스먼트 클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모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보면 이제 주식 다음에는 바로 저기 그 실물 자산으로 하는데 그 순서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좀 있어 보였어요? 네, 있어 보여요. 괜찮았어요? 오늘? 예. 예. 넌 다 했네, 이제. 아, 오늘 양 다 채우셨으니까 이제 갖고 오신 상품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것들 소개해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찾는 네. 그 상품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이 지금 1조 9천억 달러 지금 부양책 가져오는데 국채를 발행해야 하거든요. 네. 그쪽도. 지난달에 발행한 국채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30년 만기물입니다. 그 발행 쿠폰이 1.875%인데 지금 100센트로 발행한 거 지금 한 93센트, 94센트에서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가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등급이잖아요. 트리플 A입니다. S&P 기준으로. 한번 발행할 때마다 368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41조가 돼요. 채권 하나 발행할 때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40조, 50조짜리를 발행해요. 그만큼 유동성이 좋다는 겁니다. 이 미국 국채가 금리가 낮지만 왜 그거 부자들이 이걸 편입하시는가 하면 미국 달러가 1,080원, 1,070원 할 때 부자들은 달러를 많이 사세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달러 커런시 헤게모니를 글로벌 헤게모니를 놓치면 미국 자체가 부도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달러의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듯이 미국 국채도 지금 발행가가 100센트인데 지금 한 94센트에 사놓으면 한 100센트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쿠폰이 이게 한 2% 정도 나오니까요. 네. 은행에 지금 외화 정기예금 1년짜리 넣으면 2% 못 받아요. 그리고 등급은 은행 외화 정기예금보다 5단계가 높은 트리플 A 채권이고 언제든지 내놓으면 시장에 내놓으면 3일 만에 구좌로 팔려가 들어옵니다. 가격은 시장가로 되는데 사고 파는 그 비드하고 에스크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미국 국채를 그냥 인플레이션 헤지 또는 안전자산 일부 좀 파킹 상품으로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30년 물. 예, 지난달에 발행했습니다. 2021년 2월 16일 날 발행한 1.875짜리 미국 30년짜리 국채가 지금 2% 이상으로 살 수 있다. 이자 확정 금리로. 그리고 우리나라 50년짜리
대한민국 원화 발행 국채가 1.5%뿐이 아니에요. 1.5%. 예. 그런데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우리 이제 50년물은 보험회사에서 예. 저기 그 이제 듀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50년물. 예. 보험사들을 제외하고는 예. 야, 50년.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50년 너무 불확실하죠. 그 미국 국채 30년짜리 예, 지금 수요가 많다. 저도 이거는 동일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기 안전자산을 깔아놔야 되니까. 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저는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금이라고 믿고 있지만. 예. 근데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뭐 저기 그 미국의 장기 국채가 가장 예. 안전한 자산이니까. 예. 자산 관리 그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한 몇 퍼센트 일정 퍼센트 그 포션 정도는 깔아놔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건 믿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는 미 국채 투자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거두신 그 거액 자산가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30년짜리를 4%에 발행했어요. 쿠폰을. 왜냐하면 미국이 부도가 났으니까 2% 1%짜리를 4%를 발행해야지만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 가격이 100센트짜리가 145센트까지 오르는 걸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가 낮다고 해서 경원시할 게 아니고 왜냐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예.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예. 이제 듀레이션의 저기 그 예. 성격상 그렇게 움직이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일반 개인들도 100불부터 살 수 있으니까요. 100불. 네. 그리고 키움 증권이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으니까 수수료도 딴 회사 비교하면 가장 쌀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들어와보시면 미국 국채 트레저리 본드에 대해서는 섹터별로 기관별로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리스크에 맞게 사시면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불부터 시작할 예, 100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미국채 30년물짜리 예.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예. 멕시코 석유공사라고요. 멕시코의 그 실질적으로 GDP, GN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멕시코 석유공사가 발행한 8%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발행 쿠폰이 7.69로 발행했는데 조금 언더파입니다. 지금 97센트 정도, 96센트 정도에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거는 뭐 2050년까지 만기가 지금 30년짜리죠. 2050년까지 지금 사놓으면 디폴트만 안 나면 8% 확정금리 이자를 받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 멕시코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어요. 네. 3대 신용등급 회사 중에 한 신용등급 회사면 트리플 V 이상을 유지하는데 종전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트리플 V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예, 국영인데도 예. 적극 수준이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에서 트리플 V 이상 있을 때 편입 비중이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쿠폰이 높으니까. 개인들 이런 거 좀 사 모으시면 돈 됩니다. 환율이 올라서 돈이 되든가 안 그러면 쿠폰이 높든가. 요거는 지금 예. 그 달러 베이스로 달러 베이스입니다. 나오는 거죠. 요거 보시면 이것도 발행 규모가 채권 하나에 대해서 지금 9조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글로벌 시장들은 좀 사이즈가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예, 게임이 네. 틀리니까. 채권 하나당 9조, 10조 또는 40조를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거를 보시고 요것도 만 불부터 살 수 있으니까 조금 수익금이라든지 좀 안전자산으로 조금 파킹 해놓고 싶다는 분들은 우리 그 키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수수료 제일 싸게 본인이 리스크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멕시코하고 우리는 저기 그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그 종합과세 다 걸립니다. 다 해. 단지 브라질 국채에 한해서만 비과세입니다. 미국 국채도 종합과세 다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쿠폰이 높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 분들도 많이 사십니다. 8% 받으시니까. 49.5% 세금 종합과세 걸려도 4%는 가져가시잖아요. 종합과세 한번 걸리고 싶네요. 오늘 작전조합 네. 가셔가지고 맨날, 10억 초과를 하십시오. 맨날 세금을 환급 받으니까 아,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세금도 더 내고 하는데 아 참. 뭐 돈 많이 벌어서. 근데 애국자시잖아요. 이때까지 세금 많이 내셨잖아요. 애국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제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애국하고 네.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다해서 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돼가지고 전체가 잘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제는 사람이 도덕적이 한다는데 예. 도덕적이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요. 뭐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어쨌든 예. 멕시코 석유공사. 예, 그렇습니다. 8%짜리 확장금리 8%짜리입니다. 이거는 예. 기본 단위가 예, 만 달러니까요. 요거는 1,000만 원 이상 사시면 됩니다. 예. 네. 혹시 뭐 이거 아니라도 1,000불 이상 하는 것들이 키움 사이트에 보시면 네. 저희가 그 온라인 사이트에 보시면 채권을 몇 개 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2030 세대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채권들을 좀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런 채권들 하시고 또 그게 안 되시거나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재능 기부 측면에서 열심히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산관리 토크쇼 오랜만에 김종구 부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또 상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2주 후에 또 뵐게요. 예. 2주 후에 뵙는 거 맞죠? 예. 맞겠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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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또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